이번 경기는요, 유빈나님하고요, 지금 로마님하고 경기입니다. 예, 이거 아이디를 영어로 바꿨네요. 지금 유빈나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네. 이쪽에서는 다죠? 예, 건물이 답니다. 이 때문에, 우선 확인하고요. 예, 지금 이걸 다 파괴 못 시켰습니다. 지금. 뭐, 지금 안에 또 브리킹했기 때문에 3번 공격은 못 하겠죠. 우선은 지역 방어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게 좀 낭비되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한번 공격을 하러 왔는데, 예, 지금 3사이드까지 기술을 개발했지만은 지금 상대방은 지금 그에 발맞춘 딜로포스를 가고 있고요. 로마님은요. 정말 이좀 위험할 뻔했네요. 이게 만약에 저지고 그랬으면은, 예, 저 켄토스까지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간단히 제거를 할 수가 있죠. 업그레이드 네스트에서 지금 활성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하는 그런 거죠. 예, 활성제 하나 착용했습니다. 이제 공격 가겠죠. 안 보이는 유닛이 있나?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상한 유닛 하나 있습니다. 저 머드맨이라고 하는 유닛이 있는데, 예, 지금 머드맨 이게 있네요. 아, 예, 지금 거의 엄청난 대격돌이 있었네요. 예, 지금 스위사이드가 제대로 한번 먹힌 것 같습니다. 근데 유닛의 건좀 많이 잃었죠. 지금 워낙을 개발하는군요. 예,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워낙에 빠른 유닛들이 조합이기 때문에, 예, 이 워낙을 개발해야만이 지금 그이 초반에 많은, 예, 이웃이 뺐다 깼다 하기 때문에 스위사이드를 제대로 쓸 그런 게할 수가 없어요. 예, 게다가 등치가 또 커졌기 때문에 뭐 딜로포스나 뭐 기타 작은 유닛들을 상대로 할 때는 좀 상당히 유리하지만요. 이렇게 좀 등치 큰 유닛을 할 때는 뭐 스위사이드라는 기술이 뭐 그렇게 효과는 못 발휘합니다. 예. 데사이 통해서 좀 정찰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빠른 멀티를 가져간 거 보면 좀 당하셨을 거예요. 지금 빛나님이, 예, 지금 총 5마리의 워라를 갖고 있죠. 여섯, 7마리인가요? 네. 아, 피하죠. 예, 이런 식으로 워라그 쓰실 때는 제가 봤을 때그한 군대에 몰리게 해놓고 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예, 지금 그 2차적인 유닛이죠. 예, 유일하게 티라노에서 거의 이제, 예, 거의 뭐 그래도 많이 지금 데미지를 많이 입었네요. 티라노에서 유일하게 뭐 기본 2차적인 유닛 중에서 스플래시 데미지를 하는 그런 유닛입니다. 이 유닛이. 지금 유빈나님이 갑자기 지금 유닛이 많이 적어들었어요. 이 스켈레톤한테 강합니다. 그 켄트로스라는 유닛이 지금 스플래시 데미지로 한번 쫙 긁자마자 바로 한 줄이 완전 사라지죠.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 뭐 공중 유닛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로마님한테는 좀 상대 안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뺐다가, 예, 다시 공격하죠. 그러면 유닛이 일렬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뺐다가 공격하면 유닛이 일렬로 쓰게 돼요. 그때 바로 켄타로스의 극대화가 발현되죠. 공격 했다 뺐다 공격했다 뺐다 해버리면은, 예, 이렇게 따라오죠. 아, 네, 지금 오락의 힘이 정말 대단하긴 하군요. 지금 계속 고기를 먹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자원 분배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 예, 지금 켄토스 많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게다가, 예, 플레이 이 컨트롤이 이렇게 나쁜 편이 아니에요. 지금 거의 최종 테크까지 문제없이 갈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본진 방어하기도 힘든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일렬로 쓰게 되죠. 일렬 방어하는 쪽에 일렬로 쓰게 되면 안 됩니다. 아, 근데 뭐 워낙에 힘이, 예, 절묘했네요. 멀티를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네, 역시 티라노까지 지금, 예, 역시 최적 테크까지 갔었군요. 예, 유빈단 8000 정도 있고요. 예, 티라노가 지금 체력이 2000이기 때문에, 게다가 헤이스트를 아직 개발 안 하셨네요. 티라노는 지상 유닛이지만은, 예, 공중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제 생각에 항상 생각하는 건 티라노를 레벨 10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예, 상대를 할 수가 없죠. 이쪽은 이 티라노 쪽에 가져갔고요.
여기, 아, 타워 직후 이쪽까지 아주 안전하게 가져가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원이 넉넉하시기 때문에. 이 워락은, 예, 유닛한테만 데미지를 입히죠. 아, 지금, 예, 지금 체력이 없습니다. 아, 이거 빨리 채워줬으면 하는데, 지금 이, 티라노. 네, 일꾼이 하면 킬러죠. 일루로 서 있으면 거의 뭐다 잤기 때문에. 예, 티라노한테 뭐 그렇게 데미지도 못 주고요. 일루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이 2차적인 유닛을 갈 수밖에 없죠. 예, 역시 자기 유닛한테는 피해가 안 가는군요, 워락은. 예. 거의, 그래도 뭐 레벨업이 상당하기 때문에. 워락의 힘으로 지금까지 잘 버티는 거 있는데요. 예, 좀 이걸 잡아주고서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네,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체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이 체력을 통해서 지금 워락이랑 계속 쓰기 때문에. 엄청난 명경기인데요. 네. 뭐, 티라노 두 마리에다가, 게다가 이제, 뮤턴트까지. 이 뮤턴트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해야 돼요. 여기서 개발해야 되는 거죠. 일종의 스타의 조합 같은 그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본진은 못 살릴 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아무리 워락이 온다 하더라도, 예, 본진은 못 살릴 것 같습니다. 예. 본진은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뮤턴트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지금 다시 12시에서 본진을 다시 시작하시는 쪽이, 네, 피하면 되죠. 예, 지금 무빙샷을 하시고 계시네요. 무빙샷이죠. 한번 쏘고 움직이고, 한번 때리고 움직이고, 한번 때리고 움직이고. 이 본진을 포기하시는 쪽이 훨씬 좋은 선택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워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빙샷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워락의 범위가 그렇게 짧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활성제를 했네요. 예. 그렇죠. 한번 쓰고 움직이고, 한번 쓰고 움직이고, 이렇게 무빙샷을 통하면은, 아무리 워락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이런 수족을 하기 때문에, 뭐 거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사악한 정도의 수준이네요, 지금. 예. 제기를 할 그런 게 없네요. 지금 벌써 180까지 갔습니다. 지금 로마님 같은 경우는 지금. 공격력도 엄청 나오고요, 지금. 이 게임은 여기서 GG가 될것 같은데요. 인원이, 뮤턴트와 이제, 레벨업이 계속하고 있고요. 이 특징이, 뮤턴트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예, 조합하기 전에 레벨업이 돼 있었다 하더라도, 조합하면 레벨이 다시 1부터 시작해요. 예. 이게 조금 약간 의아합니다. 거의 이제, 최강 유닛이죠. 무조건 스플래시 데미지를 가진 이 유닛과 32죠. 지금 근데 답이 안 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노숙스를 한번 써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이제 꽃밭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지금. 이건 제가 봤을 때, 예, 뭐 로마님의 전술의 승리인가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번 경기는, 예, 지금 그거 같아요, 지금. 1차적인 유닛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2차적인 유닛의 그 컨트롤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워락에게 쉽게 안 당했던 거죠. 이거 보는 것만 해도 진짜 멋있네요, 지금. 예, 지금 일꾼을 그냥 버리고 있죠, 예, 이런 식으로.